네, 안녕하십니까. 황장군입니다. 새로운 콘텐츠로서 대전 및 충청 남북도 세종. 이곳에 있는, 요기요, 배달의 민족, 배달통, 그외 지역 작은 배달 책자, 이를테면, 뭐, 쾌시북이라든가, 아니면, 요즘은 또, 뭐, 먹개비라든, 뭐, 그런 책자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책자도 있고 또 보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 이런 회사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이런 쪽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물론 광고도 아니고요. 또 이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서 한참을 둘러봤어요. 뭘 주문해서 먹을까 하다가, 그런 거 있잖아요. 집에서,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. 냄새도 배고. 또, 삼겹살 한번 먹자고, 뭐, 쌈채소 사야 되지, 또 쌈장 사야 되지, 뭐, 마늘, 거기다가 고추 사야 되죠. 뭐, 굉장히, 손이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, 보니까 2인분 이상 배달이 되던데, 보니까, 뭐,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. 네. 2인분 이상 되는데, 보니까 2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세트가 다 있대요. 뭐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한번, 저기, 배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이 새로운 콘텐츠는, 대전 및 충청남북도 세종시의 각 배달 업체들의 배달 음식들을 한번 배달시켜 보고, 정말 실하게 오는지, 맛있는지를 집중, 탐구, 분석, 그런 거 없고요. 그냥, 배달 음식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음식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, 한번 오면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배달이 왔고요. 한번 개봉기라고 하면 개봉기인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개봉을 했고요. 구성은 이렇습니다.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왔고요. 이게 2인분이랍니다. 2인분. 그리고 이렇게도 왔고요. 채소는 한이 정도고요. 아, 이건 별책부럭입니다. 이것도 역시 별책부럭이고요. 방금 제가 쌈을 좀 싸가지고 먹어봤. 네,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요. 예상 외였어요. 굉장히 맛있고, 그 다음에, 고기도 잘 익혀가지고, 노릇노릇하고요. 그리고 구성도 알차고요. 뭐, 이 정도면, 내가 직접 장을 봐가지고,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서 혼술조기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에도 딱 좋고요. 나중에 뭐 뒤처리도 뭐저 정도면 말끔할 것 같아요. 그냥 다 먹고 플라스틱 저거는 재활용에 넣으면 될것 같고. 네. 아 오늘 집에 구워서 배달 온 삼겹살 리뷰를 했고요. 혹시 이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뭐 업체 전화번호는 밑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즐거운 금요일 불금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
저는 이만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 황자구리였습니다.